예, 오늘은 그 3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 대해서 그 시와 상상력이죠. 시와 상상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와 상상력은 이제 상상이라는 것은 이매지네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시가 할수 있는 것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넷째 줄에 보면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는 이게 바로 이매지네이션이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몽상, 이런 것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몽상이라는 것은 이제 환상하고 좀 비슷한데, 데이드리밍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의 소산이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0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시가 할수 있는 것과 상상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매지네이션, 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넓혀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 그 4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시의 몽상과 상상력에 대한 그 가스통 바슬라르가 있죠. 그래서 상상력의 역동성이란 말 나오는데, 역동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역동. 역동성이죠. 41페이지의 그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이제 역동성이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시의 이미지를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 역동성.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42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42쪽,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쓰는데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도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 있죠.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그래서 시의 진술과 묘사는 일상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묘사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바꾸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는 또는 이제 경제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시에서는 일종의 이제 상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시에서는 이런 걸좀더 상상력인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2쪽이 쭉 나오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그 4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단어의 개념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시에서 창조하는 혁명은 독자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의 혁명. 그러니까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쪽으로 이제 가면요. 43쪽에. 그래서 이제 그 혁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43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시인의 독자적인 상상력은 기존의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전복한다. 전복이란 건 뒤집는다는 거예요. 전복한다는 말 나오는데. 그래서 새롭게 해서 창조적인 의미를 더 씌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시에서의 어떤 상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4쪽으로 넘어가 보면 4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이미지를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지. 심상이라고도 하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이제 플러스 상상력이겠죠. 이 상상력을 플러스 시켜서 훨씬 더 이제 멋지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혁명과 상상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쪽에 보면 이제 꽃나무에 관한 상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착상,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다람쥐가 소재로 등장하는 시를 창작해 본다. 산책길에서 숲에서 나무를 오르는 다람쥐를 발견해요. 45쪽입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또 이번 겨울은 어떻게 지낼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예측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다람쥐와 잠깐 대면하였을 뿐이지만 그러한 상상, 그런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45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5쪽에 이제 보면 다람쥐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상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첫째 줄에 어떤 계절 태어났는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이번 겨울 어떻게 지낼 건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람쥐와 대면했을 뿐이지만 상상의 연쇄를 작동시키면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갉아먹는 순간의 충족감, 집중 이런 걸 잘 떠올리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잘 떠올리고 이제 그 이제 시를 쓸 때도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단락에 눈에 발 눈밭에 찍힌 다람쥐의 발자국이 얼마나 작을지를 연상한다. 또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다람쥐가 나뭇가지에 녹은 봄눈을 맞고 깜짝 놀라 동그래지는 장면, 이런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자, 거기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나오죠.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 하나가 있어 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홀로 그 벌판 한복판에 던져진 꽃나무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상의 이제 꽃나무라는 시예요. 46페이지에.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자신과는 다른 타자. 그러니까 꽃나무가 근처에 없다는 것은 일종의 자신과 다른 타자. 자, 이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섰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꽃나무가 피려면 정말 열심히 그 뭡니까? 꽃을 피웠죠. 그래서 이제 꽃나무가 된 거라는 거죠.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어. 나는 막 달아났소. 한 꽃나무를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그런 이상스러운 흉내를 내었어.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 시에서 이제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가 있다는 풍경은 나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상상적인 장면으로 배치된 것일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꽃나무와 관련돼서 이제 이상의 생각들이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반어적인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이 보면 홀로 벌판에 내던져진 이 존재의 풍경, 무심하게 절망적이다. 그래서 벌판 한복판의 꽃나무는 열심으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꽃나무가 된 것일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른 타자와는 다른 자기만의 어떤 꽃을 피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이제 이상의 작품 자체가 이야기가 좀 난해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여기서 지금 꽃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시스기죠. 자신의 시스기. 이것이 흉내에 불과한 것인가? 시 자체를 위한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제 생각의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줄에 47쪽에 보면 이 작품은 시인 이상의 한국어로는 처음으로 카톨릭 청년의 발표한 시들 중에 한 편이다 이렇게 나오죠. 48쪽에. 그래서 이제 정지용의 주선으로 이제 실려져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도라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독특한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죠. 오감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오감도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오감도라는 것은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감도는 그 이게 이제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자. 원래는 이제 건축학에서는 조감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조감도. 조감도인데 이상은 이제 이 조감도라는 말을 오감도라는 말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상은 건축가 출신인 건 아시죠? 건축가 출신이에요. 건축가 출신입니다. 동경제대. 그래서 이 조감도 이런 걸 알 수 있죠. 새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건축물인데 이 새 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까마귀 오자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까마귀 오자로 이 그러니까 조감도라고 하는 것을 오감도라고 이렇게 이제 까마귀 오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민지 지식인의 지금 48쪽을 보고 있어요.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우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은 조감도가 아닌 오감도라고 썼다는 거죠. 48쪽이 둘째 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도를 게재하다가 독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죠. 이게 무슨 시냐라고 막 항의를 해요. 이제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죠. 정말 천재다는 평가가 있고, 아, 되게 천재가 아니고 좀 바보다라고 평가가 있고, 시가 너무나 두 가지의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시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국 문학사상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라고 평가되는 작가 이상이 나오죠. 이상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테드 휴즈는 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생명력을 갖게 하고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을 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상이라는 겁니다. 자, 48쪽이 마지막 줄 나오죠. 상상이라고. 이 상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거죠. 49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8쪽의 마지막 줄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걸 상상해 보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살아보십시오. 암산하는 것처럼 너무 고심해서 떠올리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직접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면 단어들은 마치 마법처럼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상상력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이제 잘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대상에 몰입을 하는데 감각적 경험의 측면을 넘어서 대상을 둘러싼 환경과 대상이 된 사물, 뭡니까? 이나 사람의 역사로 범위를 좀더 넓혀간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넓혀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이제 보면 49쪽에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라는 한그 시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넘겨보세요. 시인은 꽃이 피어나는 현재를 둘러싼 과거와 미래의 시간들로 상상을 뻗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어남이라는 것은 연쇄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상상력이 여러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연쇄라는 말은 하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를 불러일으키는 거. 이걸 연쇄라고 하는 거예요. 연쇄. 그래서 이제
중단, 공허, 뭐 여러 가지를 그 다달하고 있다고 나오죠. 자, 김수영의 꽃이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보면 꽃은 과거와 또 과거를 향하여 피어나는 것. 나는 결코 그의 종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또한 설움의 귀결, 그러니까 돌아갈 귀자에 맺을 결자죠. 말하고 있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설움이 없기 때문에 꽃은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순간 푸르고 연하고 길기만 한 가지와 줄기의 내면은 완전한 공허를 끝마치고 있다. 중단과 계속과 해악이 일치되듯이 어지러운 가지에 꽃이 피어오른다. 과거와 미래에 통하는 꽃, 견고한 꽃이 공허의 말단에서 마음껏 찬란하게 피어오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김수영의 꽃은 지금 김수영 시인의 이 꽃이라는 작품은 결국 이제 대상과 나와의 연관성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나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와도 연결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꽃이 피어난 순간,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라는 시점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이 피어난 현재를 둘러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을 이제 이 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꽃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여기 51쪽을 보세요. 첫째 줄에도 보면 이 시는 꽃이라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꽃의 향기나 촉감과 같은 감각적인 그런 그 측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 꽃을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은 그런 우리가 꽃의 향기, 이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쪽에 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 꽃이 과거와 또 과거를 향하여 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종자에 관한 이야기라면 꽃의 근원, 어디에서 꽃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물어가는 일에 대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꽃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시인의 마음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2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시의 꽃의 피어남이라는 셋째 줄이죠. 경험적 장면은 푸르고 연하고 길기만 한 가지와 줄기에서 태어났으나 가지와 줄기가 지닌 내면의 속성과 단절을 겪는 대상에 대한 창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도달을 한다는 것은 그 보이는 것,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어떤 연결성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그 꽃이라는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52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시 또한 이상의 꽃나무처럼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대상과 관념을 사실과 상상을 현실과 본질을 넘나드는 시인의 상상력을 보여준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도 이제 상상력의 시고 53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면 이제 콜리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53페이지. 자,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콜리지. 자, 이 콜리지는 이제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리지는 그런 그 제1상상력, 제2상상력을 잘 구분해서 시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2상상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제1상상력, 제2상상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2상상력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대상을 융해하고 통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콜리지는 실제로 이제 뭡니까? 그 자기가 멋진 시를 쓰거나 할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그 아편, 마약을 복용을 하죠. 실제로 아편 마약을 복용을 하고 그 느낌들을 쓴 것이 이제 뭐냐면 악마시예요. 악마시. 이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의 시 중에 악마시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보면 이상과 김수영의 시도 다 꽃나무나 꽃이지만 그 꽃나무나 꽃이라는 것도 상상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꽃나무나 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꽃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그런 소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내용을 이제 들어보시면 충분히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걸 좀 녹화하고 나서요, 또 한 7시 반경에 그 좀 초대를 해서 또 그 사장 구조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